진공이란 무엇일까요? 진공의 정의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멸의 원자. 안녕하세요. 2020 과학책 코너의 햇반입니다. 과학자가 쓴 과학책 1에서는 김상욱 교수의 책 떨림과 울림을 팝 컬럼니스트 김태훈 씨가 멋지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오늘은 이강연 교수의 멋진 책 불멸의 원자를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강연 교수는 과학자로서는 흔치 않은 달필로서 불멸의 원자 외에도 LHC,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 보이지 않는 세계 등 여러 권의 책을 썼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이것이 힉스다 등의 책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불멸의 원자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연구센터라는 단체에서 발간하는 과학문화 웹진 크로스로드의 2011년부터 3년 넘게 연재하신 글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글의 첫 꼭지가 불멸의 원자라서 책의 제목이 된 것이지 책의 모든 내용이 원자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물리학자인 저자가 원자가 결코 불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책의 부제 필멸의 물리학자가 쫓는 불멸의 꿈이 이 책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는 정말 많은 과학자가 등장하고 유명한 사람도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과학자들의 뒷이야기도 많습니다. 책은 4부로 되어 있는데 특히 2부 쉬운 듯 우아하게는 온전히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책의 또 한 가지 강력한 매력은 연재글을 모은 책이니만큼 어떤 페이지라도 펼쳐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쉬운 얘기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자는 말할 것도 없고 쿼크, 중성미자, 힉스 입자, 암흑물질, 반물질 등 현대 물리학이 새롭게 밝힌 입자의 얘기뿐 아니라 양자전기 역학, 대칭성 등 최첨단 현대 물리학의 얘기도 다수 등장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풍경과 지형을 아주 편안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책입니다. 이강연 교수님은 글 못지않게 말씀도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이강연 교수님께 책에 관한 미니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책의 한 꼭지이기도 한 무언가로 가득 찬 진공을 주제로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강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리학 얘기를 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주제도 많은데 왜 하필 물리학이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리학자니까 그렇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시죠. 뭔가 난리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그데부르크 시장이었던 폰 게리케라는 사람이 황제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떤 쇼일까요?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구리공을 만들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구리공이고 그거를 두 개로 잘라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개의 공을 갖다가 붙이고 펌프로 속에 있는 공기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의 공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양쪽에 말 15마리씩을 묶어가지고 30마리의 말이 지금 그 두 개의 공을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공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쇼가 끝난 다음에 폰 게리케는 뚜껑을 열어서 공 안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은 저절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비슷한 현상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신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쇼였을 것입니다. 흔히 마그데부르크의 반구라고 불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폰 게리케는 진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저 공 안에는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뭐 우리는 흔히 그냥 진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공은 그럼 뭐냐? 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진공은 공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름도 진공이죠. 자, 그럼 공기가 없으면 글쎄 공기가 없으면 글쎄 뭐가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개념을 생각한 사람은 기원전 4세기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을 그 첫 번째로 꼽습니다. 사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원자가 있기 위해서는 진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사실 원자를 처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진공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진공 속에 원자가 뛰노는 세상,
그것이 데모크리토스가 바라본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개념은 그 뒤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특히 뉴턴은 자신의 물리학을 설명할 때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공간을 생각하고 그 공간 위에서 자신의 방정식을 펼쳐 보였습니다.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마치 종이 위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종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진공, 아무것도 없는 공간의 하나의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했느냐 하면 당연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데모크리토스와 같은 시대에 살던 데모크리토스의 경쟁자였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니,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쟁자가 데모크리토스라고 해야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하는 것은 뭔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진공이란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이 전통도 굉장히 뿌리 깊게 이어내려와서 뉴턴의 역시 경쟁자였던 라이프니츠도 아무것도 없는 절대 공간이란 있을 수 없다. 절대 공간이란 역시 무엇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에테르라는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근대 과학으로 넘어오면서 그 절대 공간이라는 것과 에테르는 꽤 많이 겹치게 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것 공간이란 건 없고 에테르가 모든 것을 채우고 있고 에테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개념은 전자기학이 발전하면서 전자기파가 진행하려면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다. 그 전자기파의 매질이 바로 에테르일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19세기에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20세기가 접어들면서 물리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에테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인슈타인은 에테르라는 개념이 없어도 역학은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전자기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대과학에서는 에테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진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진공하면 흔히 공기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진공 펌프로 공기를 뽑아냅니다. 특히 아주 고도의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공기 분자 하나하나를 어떤 다른 물질을 통해서 흡착시켜서 하나하나 걸러내는 그런 방법도 씁니다. 우리가 진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연에는 사실 더 강력한 진공들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우주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지구 근처 같은 곳은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나온 물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진공을 보고 싶으면 태양계를 떠나서 또 은하도 떠나서 은하와 은하 사이에 완전히 텅 빈 공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1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죠. 그 정도 안에 공기 분자 하나 정도 존재할 정도, 그 정도의 진공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공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는 공기 분자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진짜 진공이 아니겠느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물리학이 진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공이란 사실 뭔가 절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절대적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절대에 가까운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에너지일 것입니다. 현대물리학에서는 진공을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선 아인슈타인이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은 질량이 있고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은 다 없애야 됩니다. 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공과 잘 맞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없는 빛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질량은 없지만 빛도 역시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원자 속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고 했지만 원자핵과 전자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 사이는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서 전기적인 힘으로 서로 결합해 있습니다. 전기적인 힘은 전자기파를 통해서 매개가 됩니다. 빛이란 전자기파의 한 종류입니다.
결국 원자 핵과 전자는 빛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원자 속은 원자 핵과 전자가 상호작용하는 빛 또는 전자기파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 아닙니다. 빛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럼 우주 공간은 어떨까요? 현대물리학은 또는 현대천문학은 이 우주에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전자기파가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만들어져 나갈 때 원자가 만들어진 순간에 남아있었던 빛들이 더 이상 갈 곳을 잃고 우주 공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주 공간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빛이 아주 낮은 에너지의 빛이긴 하지만 빛으로 우주 공간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고 모든 곳에서 똑같은 거의 완전히 똑같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공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도 사실은 빛의 입장에서 보면 어딘가 어떤 종류의 빛인가로는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진공입니다. 방금 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진공은 결국 전자기파에 의해서 전자기력에 의해서 정의된 진공입니다. 그래서 진공을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보면서 그 진공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자연에는 네 가지 기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의해서 진공이라고 해도 다른 하나에 의해서 진공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전자기력에 의한 진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에게 익숙한 힘인 중력에 의한 진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란 시공간의 휘어짐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중력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력이라는 것은 빈 공간에서 두 개의 물질이 주고받는 힘이 아니라 물질과 시공간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공간의 휘어짐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휘어짐이 가장 없는 상태, 그냥 평평한 상태여야 될 것입니다. 종이로 생각하면 평평하다는 걸 우리가 금방 머릿속에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3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3차원 공간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머릿속에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력의 입장에서 본 진공은 물론 물질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시공간이 완전히 평평하게 되어 있을 때 전혀 휘어 있지 않을 때를 중력에 의한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연에 있는 또 다른 힘은 무엇이냐 하면 원자 핵을 만드는 힘인 강한 핵력입니다. 또는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 힘입니다. 이 힘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원자 핵 바깥에서는 거의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 힘은 또 매우 복잡한 수학으로 기술이 됩니다. 전자기력보다 사실 훨씬 더 복잡한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힘에 의한 진공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진공의 모양이 즉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의 모양이 매우 복잡합니다. 전자기력의 진공처럼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개의 진공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의 진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진공을 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입자가 예측되는 바가 있고 또 그 입자를 찾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강한 핵력에 의해서는 많은 진공을 생각할 수 있고 현재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진공에 우리 우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은 설명하기가 매우 쉬운데 또 다른 한 가지의 힘은 사실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약한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약한 핵력 역시 전자기력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핵력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로 이름이 핵력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역시 원자핵 이하의 작은 곳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커다란 특징은 약한 핵력을 통해서는 입자의 종류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입자가
약한 핵력으로 상호작용을 해서는 다른 입자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한 핵력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변해버린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 약한 핵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방사선 중에서 우리가 베타선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타선을 내는 현상을 방사성 베타붕괴라고 말을 하는데 베타붕괴라는 것은 원자핵 속에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아주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한 핵력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 속이라든가 또는 이 대기권 표면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약한 핵력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실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약한 핵력 현상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핵력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힉스 입자입니다. 힉스 입자라는 이름을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여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힉스 입자가 약한 핵력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입자입니다. 그런데 약한 핵력의 성질뿐 아니라 힉스 입자는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약한 핵력에 의한 진공을 힉스 입자가 결정을 해줍니다. 강한 핵력이라든가 전자기력이라든가 중력은 그 진공이라는 상태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이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를 정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약한 핵력은 조금 다릅니다. 힉스 입자는 약한 핵력이 특정한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를 진공으로 정해줘 버립니다. 왜 그렇게 정해줘 버리냐? 모릅니다. 현대물리학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전히. 어쨌든 우리는 약한 핵력에 의한 진공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핵력에 의한 진공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즉 입자의 질량이라든가 약한 핵력이 아주 작은 범위 안에서 원자핵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든가 이런 성질들이 다 설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물리학에서는 진공을 각각의 힘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진공이 현대물리학이 설명하고 있는 진공입니다. 어쨌든 현대물리학이 설명하고 있는 이 진공의 정의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얘기를 시작했던 마그데부르크의 반구 속에서부터 지금 많이 다른 얘기까지 돌아오게 됐는데요. 자, 그럼 다시 생각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과연 그 반구 속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네, 진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진공이란 무엇일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진공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공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그데부르크의 반구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진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